얼마 전까지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우리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씨 하여간 원주를 많이 다녀갔지요, 후보들이. 자, 그분들 대한민국에도 최고로 높은 대통령, 가장 높은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원주를 왔어요. 내가 머리를 봤고, 예, 눈으로 봤고, 소문 다 들었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예. 그분들이 원주 왔다고 내가 그분들을 믿어요? 예. 그분들이 여기 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정은 하지만, 그건 그분들 얘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 머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왔습니까?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참 하나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한 몸이 되고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이 사는 것처럼 내가 같이 살고 그분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 영성,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철학적 지식에서 내 생명을 드리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내 생명의 근원, 나의 사랑,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사랑,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더 귀한 나의 생명.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자, 하늘로 올라가실 승천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 오신 사명,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찢겨야 되는 피를 쏟아야 되는 희생양, 십자가 사명 이거 지시려고 이제 올라간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승천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당신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수 있을까? 그 부분,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끊임없이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오실 테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을 힘입기 전에 떠날 필요도 없고 가도 되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 오순절은 우연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보내줄게, 보내줄게. 이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번더이 말씀을 컨펌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의지해서 믿고 기다리라.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모임을 그대로 이렇게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정말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에, 그래서 오순절 됐을 때의 그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홀연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이제 성령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거예요. 자,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가지를 봐서 아,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직접 부른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바람이 부르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정말 막 뒤집고 넘어갔으면요. 예를 들면 태풍이 왔으면요. 그 실내가 다 망가졌을 거예요. 실내 아무도 안 망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미국의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토네이도는 진짜 무서워요. 토네이도 그 회오리바람 불게 되면요.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죠. 한 도시가 완전 쑥대밭이 돼가지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심지어는 승용차들, 이 트럭들도 차들이 바람에 휩쓸려 올라가다가 저 위에서 퉁 튕겨져 나가지고 차들이 하늘을 날라가지고 한 100m 저쪽에 떨어지고 이게 바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떤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무언지 설명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불의 혀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 불의 혀는 뭘 말하는가 하면 불꽃의 끝부분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니까 혀처럼 말하는 건데 이것도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하여간 설명이 안 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지만 느낌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불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불이면 다 타버렸죠, 거기에. 이번에 우리 강릉 삼척 저 동해안 불났을 때 어떤 분이 인터뷰 하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한 60대 초반 분이신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바람이 부니까 불들이요. 하늘을 막 날라다녀요. 들으셨어요? 불들이 하늘을 날라다녔대요. 이렇게. 그리고 다 태웠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진짜 불이면 다락방에 불 났지요. 불안 났잖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나 불은 아니고 상징, 인간 언어로 설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르게 성령 역사를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기름처럼 역사도 하시고 무슨 물처럼, 비처럼, 뭐 비둘기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설명은 안 되지만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에 부는 거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아느냐? 바람에 불게 되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현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이 있구나. 알듯이 이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이제 지식인이죠. 막 이어령치 같은 당대 최고의 뭐 의원이고 하셨으니까 이분이 묻습니다. 인간적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명, 구원, 영생,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진실한 영원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잘 몰라도 그때그때 알아들은 것처럼 창피한당하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수준이 되고 뭐할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또 물어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은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거는요 세컨 본, 두 번째 태어나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두 번을 태어나요 사람이? 당연히 한번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지식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여쭤보는 거죠. 두 번째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것,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서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말했을 때 성령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게 되면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 현상, 눈에 보이는 지은 거, 이게 나타나잖아요. 성령은 안 보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변화되는 지은 거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는요,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됐다, 그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됐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아, 그 사람 예수 믿고 거짓말 안 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옛날에는 도둑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짓 안 해, 이게 거듭난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생활을 좀 변한 것 뿐이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독교 말고도요, 종교마다 다 있어요. 뭐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래가지고는요, 기독교 안 하더라도 어떤 종교를 들어가든지 간에 태도, 윤리, 이런 것들은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성경의 말씀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예,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인생 전체가 정말 새롭게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정말 기복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우상승배와 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우상승배, 기복신앙의 목적은요, 그 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만들든지 간에 거기 가서 나 복달라고 비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거 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은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셔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불편하니까, 부담되니까. 그런데 거기 계시다가 내가 드리는 경배 받으시고 예물 받고 재물 받으신 다음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성령님은 거기 계세요. 나한테 오시지 말고. 내가 살다가 필요하면요, 그저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고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물 한 컵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얼음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음은 저기 있는데 얼음은 거기 계세요. 나한테 오시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뭐 도움을 달할 때 그냥 응답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얼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내게 와서 내 물에 들어와서 여기서 녹아가지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저기 계실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었어요. 당연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한 모든 거는 나 중심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한가운데 좌정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하고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IQ 150도 못 넘어가서 허덕이고, 모든 인간의 고통, 아픔, 상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이면서 인간이 어서 온 줄도 몰라요.
인간은 출처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이 흰머리 검게 전혀 못하고요. 키 한 자도 못 키우는 것, 이 연약한 인간 존재, 그게 나인데 마지막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살다가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도 희망도 없이 꺼짐으로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도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 창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서 내 인생의 계획을 새로 세우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짧은 나그네 인생에서 늘 그냥 등 따스 거 잘 먹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의 목적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니까 당연히 태도 바뀌죠. 자세 바뀌죠.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옛날에 좀 뭐 죄 짓던 거 좀 착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은 거기에 계시고 나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내 물속에 같이 녹아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이게 사도 바로 고백이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셨어요. 내게 좌정하시고 내게 주인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도구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원하신 일을 하시게 되고 예?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축복의 통로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그분도 목사시니까 당연히 알죠.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마 보시면 많이 계시겠죠. 그래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오순절 사건은요 예수님에 대한 철학적 지식이 철학적 뭐 그분이 뭐 부활하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 승천하시고 그 나도 아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네.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네.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변화 이게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철학적 지식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으로 변화되는지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저 성령님 역사고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런 신비한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비한 것이 뭔가 하면 우유를 만드는 젖소들은 이제 새카만 컬러가 많잖아요. 새카만 컬러의 젖소가 들판에 나가서 푸른색 풀을 먹는데 어떻게 하얀 우유를 만들 수 있을까? 아, 감이 안 와요? 하얀색 우유를 만들려면 뭔가 하얀 것들이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하얀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미 자기도 새카만 컬러예요. 자기 몸도. 그런데 파란 풀을 먹는데 어떻게? 하얀색 우유가 만들어지냐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평생에 먹는 거, 우리 빵을 안 먹고 밥을 먹잖아요. 밥 컬러는 이제 하얀색 컬러잖아요. 하얀색, 흰색 쌀밥을 계속 먹는데 어떻게 검은 머리가 날까? 아니, 검은 머리가 날려면요. 검은 컬러를 뭔가 먹어야 검은 머리가 나는 거지. 흰 쌀밥을 먹는데 검은 머리가, 이런 게 신비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이 없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학적 지식이 아, 그분 그 대통령께서 언제 오셨대 오신들 뭐 그분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요 아무리 높아도 뭐 오셨대 아, 그렇대 돌아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주로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결국은 오순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순절이 신학적으로 왜 중요한가 하면,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이 성령님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성경은 그래서 예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산실이에요. 산실. 처음에 제가 이어령 박사님 지성에서 영성 얘기했는데, 프랑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고의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도 당대 최고의 뭐 세계가 알아주는 철학자였잖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학문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성을 존중히 여기는, 이제 르네상스 끝나고 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맹목적인 신앙은 오류가 많다, 이렇게 해서 신앙도 이성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시대, 이성이 신격화된 이런 시대였잖아요. 이분 잘 나가던 철학자였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통사고예요. 당시에는 차가 없었지만 마차 사고를 치명적으로 당해서 의사들로 하여금 못 삽니다, 이런 선언을 받았어요. 자,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철학도 이성도 지성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설명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나왔어요. 이번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자신의 이성으로 양심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야, 지성이 아니다. 지성을 넘어가는 특별한 뭐가 있다. 지성을 넘어가는 영성이 있다. 이러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쓰는데, 그게 그 유명한 파스칼의 명상록 팡세라는 거예요. 이 파스칼의 팡세, 이 책에 12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가 뭐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 예수님, 예수께서 교회, 성령님, 뭐 은혜, 죄, 이거 푸는 거죠. 옛날에는요 지성으로 풀었어요. 머리로 풀었어요. 아니요, 지성을 넘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고백하면서 이 책을 써서, 이 파스칼 때문에 세계에 많은 지성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도 파스칼이 결국은 큰 공헌을,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정전에 말하는 오순절 사건, 이거는요 모든 교회의 모범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자는 사람은 많이 늘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그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새벽 특세할 때마다 항상 첫 순서가 뭔가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는 다른 걸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고 한 가지만 딱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 알 겁니다.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은혜가 되고, 새벽에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난주처럼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확진이 돼도 여전히 그 맛을 아는 은혜의 깊이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계속 이를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을 늘 염두에 두고 늘 환영하고 늘 모시고 늘 동행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